수년 동안 잘 사용해왔던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그 기막힌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6월까지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김기철 씨. 사고로 중도 장애를 갖게 된 기철 씨는 보행이 힘들어 평소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저는 지금 지체장애 2급이고요. 2011년도에 거꾸리라는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서 경추, 목신경을 다쳐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아니 선생님의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안 그래 했는데 요 회사에서 그럴 수 있어요. 직장 내 갑질처럼 아니 동료 간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장애인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아 각종 시민 단체와 연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거를 스스로 대변할 수 없으니까 비장애일 때 미처 몰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되게 많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좀 만들고 싶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기철 씨가 자주 찾는 곳은 바로 홍성군청. 그중에서도 군의회 건물을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군청이나 군의회 건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몹시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장애인 주차장인데 뒤편이다 보니까 본청이나 이제 민원 지적과까지 민원실 이용하기까지는 이제 거리가 있어요. 게다가 울퉁불퉁한 바닥은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많이 힘드세요? 네, 좀 힘들어요. 평지보다 확실히 훨씬 더 어렵고요. 미는데 많이 불편해요. 보도블록 밑에 이 흙이 계속 내려앉기 때문에 불러가고 이 층이 생겨서 덜컹덜컹거리면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기에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블록과 흙 사이에 단차가 생겨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길. 어렵게 그 길을 지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을 알아서 피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 바로 군의회 건물 앞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제 당초에 여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지금 이제 세 면이 되어 있는데 요거 두 번째 면하고 세 번째 면 사이 하얀색 차량 있는 요 차량 정도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어요. 분명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던 자리. 하지만 그 어떤 예고나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사 내에 아스콘 재정비를 하면서 의회 앞 장애인 주차장이 철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제가 6월 30일까지는 임기여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출근을 했으니까 아마 6월 30일 이후쯤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사라진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당황한 건 김기철 씨만이 아니었는데요. 정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서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 군의회 건물은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괜히 많이 그 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날씨가 우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의회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6면으로 법정 기준에는 충족한 상황.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치가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휠체어 이동이 몹시 위험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휠체어를 타고 군의회까지 가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면을 힘겹게 지나자마자
바로 마주오던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와 휠체어가 뒤섞여서 주행을 해야 되고요. 휠체어를 타고 자동차를 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야가 낮은 데다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차와 교차하는 순간에서는 저도 굉장히 무서웠고요. 휠체어 조작이 조금만 미숙했어도 차와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주차구역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네. 아스콘 더시우기하고 주차구역을 다시 나누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를 일반 주차장으로 바꿨을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지 않겠냐. 주차구역을 그 칠하는 당일날 그 담당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군의회 측에 요청이 있었다는데요.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뭐 필요하겠냐 이렇게 의사를 여쭤봤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일부러 요청을 해서 있는 거를 없애달라 뭐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상황이 여기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군의회 의장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8자 들어서 장애인이 원래 3명이었는데 지체 장애인 그 다리 쪽에 있는 장애인 2명이 있어서 네네. 그 전용 주차장 사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또 그리고 이쪽 본청 건물 옆에 우리 그 의회 거 옆에 네네. 거기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장애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여기 잘 포장하면서 지워진 거고요. 지난 2018년 8대 군의회에 장애인 의원 3명이 당선되자 군에서는 군의회 건물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의원들이 모두 낙선하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색도 넣고 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갑자기 없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군청을 이용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이 없어진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깝고 편리한 곳을 없애고 외진 장소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편의 증진법 위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도 그걸 없애면서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쪽에서 그 의견을 처음 내서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분명히 해야 될 상황이다. 재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다시 만들어 주시냐는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 다시 획정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 쪽에도 동의를 구해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근데 한 대 정도를 더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검토는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실종 사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장애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 대수 면에 대한 부족 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이용하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이왕이면 이용하는 시설 가까이에 좀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도 보장이 되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